이번 시간은 이제 투컴 방송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이 듣는 레벨과 내가 듣는 레벨을 다르게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AG06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오긴 했는데 이런 옥스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옥스 단자가 있는 이제 소형 믹서를 사시면 됩니다. 채널 1번에는 마이크를 평소대로 꽂아주시고요. 이제 게인 돌려주시고, 옥스는 일단 제로로 놔두고, EQ는 초보자분들은 이제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팬은 가운데 그 레벨을 돌려서 적정한 레벨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용 PC에서 소리를 이쪽으로, 채널 2번으로 넘길 거예요. 근데 혹시 팬텀 파워를 넣는 마이크를 쓰신다면, 이쪽 3, 4번이나 5번으로, 5, 6번으로 꽂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번에 마이크를 꽂고, 2번에는 게임용 PC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벨 맞춰주시고, 적정 레벨이 이렇게 했을 때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송출용 PC로 소리를 보내야 되는데, 이쪽 혹은 이쪽 총세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테이프 아웃도 있긴 한데 이쪽에서 하는 게 이쪽 볼륨 로브가 있어서 좋아요. 이건 믹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은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맞게 해서 나가는 거게 되겠죠. 내가 게임할 때 게임 소리에 집중을 하고 싶다, 내 목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옥수단을 이용할 건데요. 채널 1번이 마이크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제로로 놔두고, 그다음에 게임용 PC 소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잘 들릴 때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쪽 옥스 샌드 있어요. 이쪽에 이어폰, 헤드폰 혹은 스피커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레벨을 조절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들을 때는 내 마이크 소리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PC용 소리만 들리게 되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게임 소리와 PC 소리가 같이 들리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소형 믹서, 뭐 중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옥스가 다 포스트로 돼 있어요. 포스트는 이쪽에서 레벨이 0으로 돼 있으면 소리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정리하자면, 이쪽에 마이크, 이쪽에 게임용 PC, 그리고 이쪽으로 송출용 PC로 소리를 내보내고, 옥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